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3월 14일 챔피언스 스킨 수익금 공개 영상입니다. 2021 발로란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에서 공개된 챔피언 컬렉션 챔피언스 스킨은 고유의 절제된 아우라와 함께 화려한 황금빛으로 장식된 스킨입니다.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챔피언스 스킨은 벤달과 카란빈 나이프가 선택되었는데 벤달 2675VP, 나이프 5350VP와 세트 6245VP로 일반적인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스킨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판매되었습니다. 2주간 한정으로 판매된 챔피언스 스킨만의 특별한 점은 인게임 진행 중 해당 스킨을 사용한 플레이어가 처치에 관여할수록 스킨의 아우라가 점점 더 강하게 빛나게끔 설계된 점과 발로란트 챔피언스의 트레이드마크인 표식이 BGM과 함께 등장하는 터치모션 그리고 터치모션에 숨겨진 특별한 피니셔가 함께 제공된다는 점에서 유저들의 구매 욕구를 조금 더 강하게 자극시켰습니다. 해당 피니셔는 발로란트 챔피언스 뮤직비디오에 나온 장면을 설계한 모션이었죠. 마지막으로 발로란트 챔피언스에 참여한 팀에게 판매 수익의 50%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라이엇은 스토어에서 판매 종료 시점까지 거둔 수익이 약 1,500만 달러라 밝힌 바 있습니다. 판매 기간인 2주가 모두 지난 시점에 업커머의 보고서에 따르자면 챔피언스 스킨 컬렉션은 2주의 판매 기간 동안 총 1,872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졌죠. 따라서 이번 챔피언스 스킨의 판매 수익금인 약 1,900만 달러는 대회에 참가한 팀에게 분배되어 50%인 약 936만 달러, 하나로 약 115억 원이 각각 16개 팀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각 팀이 라이엇에게 받은 50%의 수익금을 사용한 방법인 각각 달랐습니다. 해당 수익금으로 각 팀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균등하게 분배할 수도 또는 특정 선수에게 더 많은 수익금을 분배할 수도 팀의 유지를 위한 유지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각 팀이 선수에게 수익을 분배한 수치를 밝힌 업커머의 수익 분배율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그저 기록된 수치에 불과한 저조한 보고서라며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밝힌 비율로 계산했을 때 비전 스트라이커스 팀에 주어진 58만 5천 달러는 49만 5천 달러를 팀의 유지비용으로 17만 5천 달러는 각 선수들에게 수익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1,800만 달러의 수익금은 몇 명의 유저들이 구매한 수익금일까요? 총 수익금은 1,800만 달러로 가정했을 때 챔피언스 세트는 6245VP로 6245VP는 하나로 약 6만 원을 결제해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오늘 환율 1239원에 따라 6만 원은 48.4달러로 계산되고 총 1,800만 달러를 48.4달러로 나누어 계산했을 때 37만 1,9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